안녕하세요. 유스케 클래식의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19가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한 40% 줄었다고 대답이 나왔고요. 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는 한 11%가량 줄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따로 진행된 조사는 없긴 하지만 아마 서울과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주자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악이라는 걸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느끼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이네요. 자, 공연 하나하나 그리고 연주곡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유스케어 클래식 오늘은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돌에서의 바리톤 이하석의 귀국 독창회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브람스의 4개의 가곡집 가운데서 두 곡을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총 4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곡 영원한 사랑, 두 번째 5월의 밤, 세 번째 뿔피리를 불다, 네 번째 폰 팔켄슈타인의 노래. 이렇게 4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브람스의 4개 가곡집 가운데서 먼저 첫 곡 영원한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돌 바리톤 이하석 귀국 독창회 실황입니다. 아이들이 빛
cerchi